천안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진수입니다. 출마할 당시 밝혔던 정의로운 보수의 전사가 될 것입니다. 기울어진 천안을 바로 세우고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데 저 유진수가 선봉에 서서 기울어진 천안을 바르게 돌려놓는 균형주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횃불로 타올랐던 유관순 열사의 고장, 애국 충전이 살아 숨쉬는 고장, 천안의 정치적 영향을 결집해 충전의 고장, 천안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저는 품격 있는 삶이 최고의 경쟁력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동력이며 우리 미래의 좌표입니다.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아직 모든 공약을 내보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복지, 지역사업 등 연차적으로 공약들을 선보일 것입니다. 특히 천안의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서 박찬호 전 의원께서 약속하셨던 부분과 정치적 노력, 지역을 향한 애향심 등을 꼭 이어갈 것입니다. 임시로 사용 중인 천안 역사를 백화점 입점 등 대규모 복합상가형 역사로 조성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부모부양자,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의 지역민을 위한 사업공간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우선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의 균형발전 및 원도심과 구도심의 부활은 더 늦어서는 안됩니다. 한강이남 최대 병상을 가진 순천향 병원의 건립과 함께 주변 지역에 의료 R&D 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모유수은행을 설립해 조산아 및 쌍생아, 미숙아들의 영아 사망을 대폭 줄이고 90% 이상 수입하는 것을 수입 대체 품목으로 외화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천안은 충남의 수도시로 그동안 양쪽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나 급속한 확장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서 불균형 해소나 원도심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십수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변화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치와 분권, 협치로 진화하는 미래 정치를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실천하는 새 정치를 나아갈 것을 주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배려와 포용이라는 보수의 절대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유진수입니다. 이제 천안의 정체성을 살리고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유진수와 함께 나아갑시다.